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탈라샤 댓글 뉴스 허경진입니다. 고 윤상엽 씨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지난해 6월 가평 용속폭포에서 발생한 고 윤상엽 씨의 익사사고가 방송이 되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6월 가평 용속폭포에 지인들하고 놀러 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윤 씨 아내 이 씨는 현재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경찰은 윤 씨의 아내 이 씨를 보험사기와 살인 피해자로 수사 중이다 라고 합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한 지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딸과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선뜻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난 19일이었죠. 윤상엽 씨의 누나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년 6월 30일 발생된 가평 익사 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제목과 함께 동생의 사망 이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알 제작진이 한번 파기 시작하면 집요하다는 것을 몰랐나 보네요. 꼭 처벌받길 바래요. 상엽 씨와는 본 적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보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부디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내연남이랑 남편이랑 같이 물놀이 간 것만 봐도 인성이 나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 보는 내내 불쌍하고 답답했음. 절대 보험금 타게 해선 안 돼요. 보험금 안 준다고 자기가 그 아래 제보하더니 꼴 좋다. 다들 방송 전에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한 여자가 범인인 거 아시죠? 토요일에 보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 후속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방송 내용 중에 친구한테 라면 사먹게 3,000원만 빌려달래서 10만원 보내줬더니 97,000원 다시 돌려준 부분에서 슬픔과 분노가 치미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성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집니다 라고 아이디 이춘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묻힐 뻔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서 올려놓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짱. 지금까지 태나치의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